급불라완 어라자한밭. 어라자한밭 제도는 인도네시아 뉴기니섬 서부에 위치한 파푸아 바라투에 속하는 제도로 약 1500개의 섬과 암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라자한밭은 현재까지 알려진 세계 해양생물 중에 약 75%나 서식하는 곳으로 언제나 전세계 다이버들의 탑 데스티네이션 중 하나로 언급되는데요. 하지만 다른 다이빙 여행지 대비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발전이 상대적으로 덜 되어 있으며 다이빙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아직 다녀오지 못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파푸아 바라의 숨은 보석 어라자한밭. 오늘 편히 집에 누워서 어라자한밭 다이버의 하루는 어떠한지 저와 하루 종일 함께 해보실까요? 슬라맛 빠기, 모두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또 어떤 물고기를 만나게 될까? 오늘은 또 어떤 다이빙을 하게 될까? 기대하면서 또 시작되는 새로운 하루입니다. 밤새 파도 소리,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자는데요. 이게 자연의 ASMR이 시끄럽지 않고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카메라에도 좀 담고 싶은데 소리를 담으러 잠깐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아직 깜깜하네요. 그럼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나갈 준비를 해볼까요? 양치해주고 옷 갈아입을 시간. 짠! 다시 한번 짠! 머리 빗고 제일 좋아하는 진주 핀으로 머리 묶어줍니다. 수다씨야? 밥 먹으러 갑시다! 존맛깐! 밥 먹으러 가는 길 룰루랄라. 식당에 가서 신발 벗고 올라갑니다. 제자리에다가 짐 놓고 의자 빼고 앉아서 시간을 보니 7시 반이 조금 안 됐네요. 아침을 살펴보면 여기 나시고랭 있고 계란 오믈렛, 소시지랑 햄 있습니다. 베이컨은 아니고 햄이었어요. 여기 얇은 팬케이크, 토스트 해먹을 수 있는 식빵, 그리고 계절 과일, 파파야랑 파인애플 있었어요. 여긴 잼 종류고요. 시리얼이랑 우유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침밥! 평소에 아침 안 먹는데 다이빙 가서 누가 챙겨주면은 이렇게 잘 먹습니다. 누가 챙긴다는 거는 누가 밥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밥 다 먹고 이렇게 산책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바다 상태는 어떨지 한번 비주얼 체크 해보고요. 오늘 뭐 굉장히 단단해 보이네요. 차분하니 아주 뭐 호수 같습니다. 호수. 호수였던 사해에도 이거보단 파도가 많이 쳤던 것 같은데요.
식당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다이빙 센터입니다. 다이빙 센터 한켠에는 이렇게 지도랑 오늘에 나갈 스케줄이 적혀 있습니다. 배가 총 두 대인데 마제스틱이 조금 더 작은 배예요. 오늘 손님이 두 명밖에 없어서 더 작은 배로 이동하나 봅니다. 자, 이제 방으로 다시 돌아가서 양치하고 이제 짐 챙겨서 제티로 갑니다. 와, 여기 가는 길에 조그만한 까만 물고기가 진짜 많네요. 떼가 있네, 떼가. 제티는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고요. 오늘 탈 마제스틱 배입니다. 이제 빠르게 육상복에서 수상복으로 바꿔줍니다. 오늘은 오래된 아주 오래 입은 3mm 슈트를 입을 건데 이게 좀 낡아가지고 지금은 한 1.5mm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열대바다에서도 항상 긴 팔, 긴 바지, 롱슬립 슈트를 입습니다. 사실 이렇게 입어도 1시간 있으면 춥거든요. 자, 짠! 다 입고 카메라 너도 이제 자, 하우징으로 들어가! 오늘 롱핀을 처음 쓴 날이라서 요 양말도 오늘 첫 겟이에요. 버선같이 생겼죠? BCD랑 레귤도 다 장착해주고요. 출항하기 전에 후드까지 써주니 출항시간이 8시 반 정도 되네요. 배는 떠납니다. 포인트 도착해서 핀 신고 바로 입수! 내려가 줍니다. 쭉쭉쭉. 와, 내려가자마자 바라쿠다. 대박. 바라쿠다가 막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제 기준으로는 많은 거거든요. 제가 10하단까지 가서 바라쿠다 타워를 못 보고 왔어요. 굉장히 멀리서 봐가지고 거의 이게 환영인가 싶었는데 이번에 라자안팟에서 본 바라쿠다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명하고 가깝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야도 정말 깨끗하죠. 요 화살표 모양처럼 생긴 바라쿠다들은 이렇게 좀 약간 모여서 다니는데요. 바라쿠다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바라쿠다가 굉장히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단체 생활하면서 이렇게 떼로 몰려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단체로는 다니되 얘네가 약간 서로서로 사이 간격이 있더라고요. 왼편에는 작은 나비 물고기 몇 마리가 있고 혼자 무리해서 이탈한 마치 길 잃은 제비알치 한 마리가 가까이 오다가 다시 돌아가네요. 이제 본격적인 물멍, 물고기 멍 시간입니다. 오직 들리는 것이라곤 내 숨소리와 물소리뿐입니다. 이 시간을 한번 다같이 즐겨보시죠. 물멍. 오, 저기 아래 노란 색깔 작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얘네는 종이 뭘까요? 네, 스윗립스인가? 아니면 옐로우 스냅퍼는 아니고 스윗립스 애기들이네요. 와, 물고기 진짜 빽빽하게 많지 않나요? 화면에서 이 정도면은 실제로 봤을 때는 정말 압도당할 정도의 수의 물고기들이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물고기뿐이고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봐도 정말 물고기뿐입니다. 수면까지 물고기로 꽉꽉 찼어요. 동글동글 무리를 지은 거 보이시죠? 각 종별로 조금씩 모여가지고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네요. 지금 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더브랭크입니다. 벌거벗은 아가미란 뜻인데요. 육지에 사는 달팽이와 비슷한 친구인데 직접적인 연관은 또 없다고 해요. 제 눈을 의심한 장면이에요. 저 진짜 배피쉬가 이렇게 많은 거 못 봤거든요. 한두 마리가 저를 졸졸 따라오는 경우는 있었어도 이렇게 떼거지로 쫓아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얘네가 사람을 좋아해서 다이버를 쫓아다니는 게 흔한 일이거든요. 와, 배피쉬 이렇게 많은 거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제가 환영을 보는 듯한, 이게 내가 꿈인가 생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다이빙 올라갈 시간 되니까 9시 51분이고요. 여기는 이거 참치 아닌가요? 트리발인가 참치인가? 저기 뒤쪽으로 옐로우테일 바라쿠다도 보이네요. 이 옐로우테일 바라쿠다는 성체가 한 60cm 정도 된다고 해요.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고등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매끄럴이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여기는 옐로테일 아닌 바라쿠다들도 있네요. 방금 위쪽에 있었던 애들이 옐로테일 바라쿠다고 여기는 그레이트 바라쿠다인가? 좀 종이 다릅니다. 꼬리 색깔이 달라요. 여기 다시 옐로테일 바라쿠다. 옐로테일 바라쿠다는 성체가 60cm 정도 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수명은 6년 정도? 최장 6년으로 그렇게 아주 오래 사는 종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얘네 제 눈앞에서 정말 가까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굉장히 빽빽하게 차 있죠? 정말 물고기에 둘러싸였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완전 둘러싸였어요. 아, 그리고 여기는 수염상어. 이 친구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얘가 카펫샥이라고도 부르고 약간 편편하잖아요, 카펫처럼.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수염상어라고도 부릅니다. 이 친구가 성격이 그렇게 더러운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난친다고 막 가가지고 꼬리 잡고 이렇게 하면은 물릴 수 있대요. 굉장히 유연한 친구라서 꼬리를 잡은 상태에서도 입을 뒤로 돌려서 그 손을 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물리면은 잘 안 논대요. 꽉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자는 애 가가지고 막 옆에서 귀찮게 하지 마세요. 멀리서 사진만 조용히 찍고 가시는 겁니다. 자고 있는데 불빛 비추고 가서 미안해, 카펫샥. 용서해줘. 여긴 누가 봐도 니모 집인데, 니모가 어디 있으려나? 여깄다! 집 크기에 비해서 니모가 좀 작긴 하네요. 한 마리, 두 마리. 니모 부부가 살고 있네요. 세 마리? 자. 정말 한 번에 본 게 많았던 첫 번째 다이빙이 이렇게 끝나고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면 휴식을 취할 장소로 이동하고 있어요. 바로 이곳인데요. 저기 뒤쪽으로 보면 모래톱 보이시나요? 여긴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샌드뱅크입니다. 꿀맛 같은 과일, 포도랑 귤을 주시네요. 아름다운 샌드뱅크를 보면서 꿀맛 같은 과일을 먹고
차랑 쿠키를 가지고 이제 샌드뱅크로 직접 올라갑니다. 다이빙하고 약간 차가워진 몸을 따끈하게 태양이 달궈놓은 모래 위에 앉아서 마시는 차와 쿠키 한 점. 정말 천국의 맛입니다. 이번 라자암파 다이버의 하루 영상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서 제가 1탄, 2탄으로 나눠서 올리게 되었는데요. 1탄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2탄도 지금 편집하고 있는 중이라 금방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잊지 말고 기다려주시고 2탄도 꼭 이어서 봐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later. No, no, no. Not see you later. See you very soon again.